네, 키움 모닝노트 오늘 서상현 팀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뉴욕장은 마틴 루터 킹 데이로 휴장이었고 유럽장은 오르기는 올랐어요. 근데 오름폭은 제한적이었고 우리 시장과 연결해서 볼 만한 이슈들이 있었다면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오름폭이 제한된 건 아니고요. 네. 저점 대비 좀 많이 올랐습니다. 장 중에. 그러니까 장 초반에 이렇게 그 양봉을 좀 이게 독일인데요. 독일 같은 경우는 그 저점이 0.62%, 고점이 0.45%니까 거의 한 1% 가까이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장 초반만 하더라도 그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하락 요인 중에 하나였던 허베이성 그 긴급 봉쇄라든지 네. 그다음에 코로나와 관련돼서 백신 접종 지연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바이든 행정부의 그 추가 부양책 의회 통과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되면서 하락 출발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 들어서 가장 글로벌 주식시장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차익실현 매물이거든요. 고점이 다들 막혀 있습니다. 유럽 증시도 보면 이 정도 선에서 계속 위아래로 못 올라가고 옆으로 좀 횡보했었고 S&P 500을 본다 하더라도 계속 여기서 막혔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지수가 대체적으로 다들 막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또 독일 증시도 그렇고 특히 유럽 유로존 전체 지수를 칭하는 유로스톡스 지수 같은 경우도 다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대체로 차익 욕구들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빌미를 찾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락 출발을 했지만 이제 장중에 이제 나왔던 내용들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증시 말고 이제 주변부에서 나왔던 내용은 유로그룹 회의가 좀 있었는데요. 네. 유로존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회담이 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백신 접종과 관련돼서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조만간에 이제 가속화될 거다 이런 언급을 했고요. 그 유로 기금 있잖아요. 회복 기금 그거를 적시에 빨리빨리 우리가 강도 높게 진행을 할 거다 이런 발표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그때부터 이제 반등 주기 시작했었고요. 더 나아가서 그 영국 영란은행 총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그 신흥국들이 좀 문제가 좀 있었지만 그 영국, 미국, 뭐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많은 중앙은행들이 첫 3개월 동안 GDP의 10%의 유동성을 풀어버렸다. 강도 높게 진행을 하면서 이거를 어느 정도 회복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 코로나는 일부 지역이지만 기후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이건 백신도 없다. 아, 기후? 예, 네. 그런 식으로 언급을 합니다. 왜냐면 기후와 관련돼서 코멘트를 하는 게 어제 이제 발언의 중점적인 네. 역할이었거든요. 예, 관련된 발언을 하면서 이제 풍력발전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다들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상승폭은 좀 제한되긴 했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티센그래프 철강업종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철강 부문을 이제 분사한다라는 소문들이 이제 그 발표를 하면서 7% 넘게 급등을 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르셀로미탈이라든지 관련된 철강 업종들이 좀 강세를 좀 보였고요. 또 하나는 푸조하고 크라이슬라가 이제 합병을 해가지고 네. 뭐 그 회사 처음으로 만들어가지고 어제 네. 첫 거래가 있었는데 7%에서 10% 정도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렇게 M&A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건들. 그다음에 인피니온이라고 반도체 업종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골드만삭스가 이제 투자 의견 상향 조정, 목표 주가도 크게 상향 조정을 하면서 그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뛰었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개별 종목들 위주로 해서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대신에 이제 카르프 같은 경우는 M&A를 이제 프랑스 정부가 반대를 하면서 한 7% 가까이 빠지는 등 종목별로 차별화는 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는 있지만 어제 유럽 증시의 가장 큰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반발 매수가 좀 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뭐 그 시장 외적으로 또 좀 주목해봐야 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뭐 특별하게 이슈가 나온 건 없는데요. 그 일단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이든 행정부가 1.9조 달러 어치의 이제 부양책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 통과와 관련돼 가지고 논란이 좀 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을 하고 있지만
그 원래 9석 차이였었는데 3석이 이제 행정부로 들어가면서 6석으로 줄어들면서 대체적으로 조금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다음에 상원 같은 경우도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때문에 의회가 혹시나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우려가 좀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이거를 일부 이제 그 관련된 부분들 중에 일부 같은 경우는 행정명령을 통해 가지고 그냥 통과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바이든이 취임을 하고 나서 첫 번째 하는 게 파리 기후 협약, 그다음에 국경 문제, 이민 문제, 그다음에 뭐 학자금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종차별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다음 주까지 본격적으로 지금 내놓는 걸로 이제 일정이 좀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관련된 흐름 자체가 뭐 불확실성이 좀 있긴 하지만 여전히 다른 쪽을 통해 가지고 그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재정정책을 좀 펼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시장 자체가 크게 빠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높지는 않더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시장에서도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또 올 들어서 사실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고 연초 대비해서 뭐 20, 30% 오른 종목들이 있는데 미국에서 그 아크인베스트의 ETF, 우주항공 관련한 ETF가 새로 이제 또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아마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그 얘기를 좀. 요즘에 이제 GM이 이제 뭐 부양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었고 트럼프 뭐야 그 머스크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스페이스X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는 항공이라든지 뭐 이런 쪽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그거 관련된 종목들이 좀 어차피 지금 뭔가 하나가 ETF가 만들어 놓는 거라서 그와 관련돼 가지고 편입이 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쪽에 자금의 쏠림이 나오면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좀 보일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기대 때문에 올라와서 그 실제적으로 이제 그 ETF 출시한 다음에 관련된 그 ETF로의 자금 투입이 얼마만큼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기대가 이제 실망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옐런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아직 진행이 안 된 거죠. 근데 대략적인 내용들은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관련된 내용들은 계속적으로 나오고는 있는데 19일 날 이제 청문회가 좀 준비되어 있고요. 처음에는 뭐 달러 약세 얘기 나오다가 뭐 원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또 뭐 어쩌고저쩌고 다른 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19일 날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얘기가 나오고 나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문제는 이제 우리 시장인데 우리도 이제 사실 그 사이 많이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은 이제 좀 열어두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요. 뭐, 포인트의 폭이 커서 그렇지, 사실은 퍼센테이지로 보면 큰 퍼센테이지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 5% 빠졌는데? 그렇긴 하죠. 이틀 연속 2%대니까. 정색을 하죠. 왜? 자, 지금 우리 이제 어떻게 저기 또 전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빚을 내서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 아무래도 레버리지 높으니까. 어제 이 저희 키움 조건 그 HTS 딱 키면 영문을 키면 이 화면이 있어요. 초기 화면에. 근데 이 보통 이 다들 그냥 꺼버리거든요. 근데 그 할 때 이거는 이거 하나만 보시면서 넘어가시면 그냥 대충 시장만 좀 보면서 아 그렇구나 미국 빠지고 이거는 뭐 휴장이었으니까 빠지고 중국 얘네들은 왜 올랐대 뭐 이런 것도 보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요즘에는 어차피 증시 주변 자금들이 더 중요한 거니까 어저께 보면 특징이 그거예요. 미수금 잔고가 거의 23%나 급감을 했습니다. 이게 거의 그거네요. 미수가 청산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하면서 뭐 반대 매매가 나오고 뭐 막 그런 내용이 뭐 무서운 내용들이 나오는데 미수라는 거는 3일 안에 상승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 이틀 동안 그렇게 빠져버리니까 이 부분들이 많이 청산이 됐다라고. 3일 안에 그 오르든 떨어지든 나오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잔고는 그렇게 크진 않죠.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단순하게 이제 그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어제, 그 다음에 금요일 날 빠졌던 거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익 효과가 높아진 상태에서 외국인과 기관 입장에서는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 매물이 나오면서 어차피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거고 대형주 중심으로만 올라왔으니까
지수는 많이 빠지는 그런 경향들이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를 어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갑자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엇갈리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일단은 허베이성과 관련돼서 봉쇄 조치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어제 중국 경제 지표 발표가 됐잖아요. 네. GDP도 잘 나오고 산업 생산도 잘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소매 판매가 크게 위축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미국도 소매 판매가 위축되고 중국도 위축돼 버리면 향후에 우리나라 수출이 갸우뚱? 자,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한 가지, 이게 중국 증시는 근데 올랐어요. 왜 올랐냐? 그 최근 들어서 중국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긴축이었습니다. 네. 중국 인민은행이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오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 일단은 유동성 문제에 대해서 유동성 푸는 거를 좀 줄여는 긴축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움직이는 거 아닐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산업 쪽에 관련돼서 규제책들이 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와 관련돼서 그 있었는데 소매 판매가 이렇게 위축돼 버리니까 대체적으로 아 그럴 가능성은 크지가 않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사실은 어저께 올라간 것들 보면 경기 민감주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올라왔어요. 거기다가 CES 관련된 종목도 중심으로 있는 전자기기라든지 디지털 정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중국 증시는 올라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다른 쪽인 거죠. 허베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소매 판매 둔화라든지 그 다음에 일부 종목들의 그 차익 실현 욕구들이 높아지면서 그걸 받아주는 쪽이 없으니 그러면서 이제 매물이 좀 초래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가 연초 대비 가장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기마추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상태이고요. 오늘 하루만 놓고 본다라면 일단은 유럽 증시에서 보면 철강 업종이 급등을 했고 철강 산업에 대한 기대라 이런 것들 때문에 M&A 이슈가 되면서 그래서 최근 들어서 부진했던 철강 업종이 강세를 보일 여지는 충분히 있고요. 그다음에 인피니온 같은 경우가 투자 의견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한 이유가 뭐 여러 가지 그 자동차 반도체라든지 전기차와 관련된 규제 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목표 주가를 크게 상향 조정했거든요. 네. 거의 한 두 배 가까이 올렸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뭐 여타 그 개별적인 이슈들이 있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와 관련돼서 이제 강세를 보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최근 이틀 동안 하락폭이 컸던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철강 뭐 이런 것들인데 그와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반발 매수세가 좀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래쪽으로 쭉쭉 밀리고 뭐 그런 것보다는 이제 종목별로 좀 이제 등락을 거듭하면서 안정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고 있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이제 악재성 재료가 나오거나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외 쪽에서 지수 변동성이 커져버리면 여기서 한 번 더 밀릴 수 있다는 점도 항상 고민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일단 B2라고 하잖아요. 그와 관련된 자금들 같은 경우는 일부 좀 줄여주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는 게 합당하다고 보여요. 지금 가시적인 악재로 튀어나올 만한 거는 사실 통화정책하고 관련되는 거, 네. 부양책 관련되는 거, 뭐 그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당장 나올 수 있을 만한 이슈들은 아니니까요.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찌됐든 좀 건전화하는 작업은 포트 내에서도 필요해 보인다라는 네.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키움 모닝노트 오늘 서장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 이벤트. 키움증권에서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하고 최대 100만 원 현금 받자.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